서귀포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미용사에게 속아 8억 원이 넘는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. 이 피해자 중 한 명은 그 피해로 목숨까지 끊으려 했는데 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하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재작년 동네 언니를 통해 미용사를 소개받았던 김모 씨. 언니가 빌려준 16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미용사는 통장 압류가 풀려야 갚을 수 있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. 이거 18만 원만 안 듣고 가. 18만 원이 어디 수단이야. 나 돌기 직전이야 진짜. 18만 원도 어디 가면 편해. 할 데가 없는데. 미용사는 통장 잔고까지 보여주며 김 씨를 안심시켰고 압류가 곧 풀릴 거라는 가짜 전화도 계속했습니다.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눈 통화만 2,000건. 김 씨뿐만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 나섰던 가족들까지 같은 수법에 속아 1년 동안 3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결국 김 씨는 목숨까지 끊으려 했습니다. 무너지죠. 조금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. 아들도 나 때문에 피해자잖아요.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. 한두 푼도 아니고. 농사 열심히 해봤자 그거 뭐 1년 안에 뭐 몇 년 안에 뭐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런데 피해를 입은 주민은 김 씨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여성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김 씨와 같은 동네 언니 등 확인된 사람만 5명, 피해 금액은 8억 원이 넘습니다. 모두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며 속이고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적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일부는 갚으면서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. 이거 풀리면 죽게 죽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. 문자 와서 뭐 어느 캐피탈 문다고 하면 제가 돈을 파기해서 그 말을 믿어가지고.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미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추가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한 뒤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.